What's up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요즘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할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되게 마음속으로도 찍고 싶었던 비디오도 있었는데 조금 뒤로 미뤄지기도 했고, 좀 이번 시간에는 간만에 좀 미뤄왔던 제가 좀 만들고 싶었던 비디오를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본 힙합으로 넘어가서 7월 후반에 나왔던 7월 22일날 업로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바로 AK69의 뮤직비디오 버즌입니다. 버즌. 제가 요즘 이 곡을 하루에 한 3번 이상은 듣습니다. 너무 중독성이 있고 꽂히고, 이 음악에서 느껴지는 리듬감이 뭔가 이렇게 운전할 때 막 질주 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여기 피처링이 있는데 옐로우벅스라는 래퍼예요. 저 이 래퍼를 압니다. 음악은 막 들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좀 핫한 래퍼로 중에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네이밍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가사를 해석을 해보려고 했죠. 역시나 뭐 이제 자수성가의 자신을 굉장히 좀 뿌듯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산 것들을 이제 또 자랑도 하면서 쇼잉을 하는 그런 트랙인데, 뭐 이제 뭐 성공으로 모든 걸 증명을 했고, 뭐 이제 요즘 나는 새 차를 뭐 지바겐을 사고 벤틀리를 사고 한 것들을 또 열거를 하면서, 나는 멈출 수가 없어, 이 차에 달려가는 속도처럼 나는 멈출 수가 없어, 더욱더 이제 세게 갈 거야,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짐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러닝머신에서 이 곡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좀 운동 욕구가 막 샘솟아요.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약간 그런 비디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보죠. AK69의 버즈 featuring Yellowbox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언제나 멋있는 Defjam 로고. 뮤비를 잘 찍어요. 되게 좀 약간 항상 AK69 보면 뮤비에 약간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아, 로스로이스 던이죠 저게. 뭔가 이렇게 마약거래 접선하는 현장 같아. 아, 데모 CD구나. 약간 이런 감성들 있죠. 아까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데모 CD 주고받고 거기에 약간 좀 태깅하는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약간 일본 힙합에서 약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딩딩동. Feel like a hungry tiger래. 멋있는 말들은 여기 다 갖다 붙였어요. 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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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나 얘기하는 거잖아. AK-47 moving 24/7 head of heaven. 아, 나 이거 훅이 이 곡을 한 300% 더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야, 이건 진짜 훅의 승리야. 너무 멋있는 훅이에요. 랩이 되게 덥해요. 좀 그러니까 미국 래퍼들 요즘 아웃핏처럼 입었잖아요. 한국은 좀 다시 좀 이렇게 오버핏 사이즈로 이제 래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기 옐로우벅스 같은 스타일은 이제 미국 요즘 래퍼들의 스타일이죠. 여기 수프림 스테디움 자켓에다 굉장히 스키니한 바지에다가 뭐 조던 원 셔터드 백보드 이런 거 신고. 근데 스타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옐로우벅스. 스컬 라이크 GTR. 그 GTR이 그거죠. 닛산 GTR. 닛산에서 어떤 스포츠카처럼 나오는 거.
아, 뒤에 차 보세요. 뭐 화려합니다. 사실 이 힙합 뮤직비디오의 또 멋이 또 뒤에 차 보는 맛인데, 저렇게 멋진 차들 이미 네 대 딱 주차해 놨으면 뭐 별다른 연출이 필요가 없죠. AK-47 We move it, move it, move it, move it 24/7 Head of Heaven. 오! 이 뭔가 래퍼들이 이런 비트에 랩할 때 좀 저는 존나 멋있는 게 약간 생동감 있잖아. 내 심장 박동도 되게 빨리 뛰는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지혜건과 벤틀리를 최근에 샀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둘 다 옷을 잘 입는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패션들이에요. 랩메이킹이 둘 다 너무 멋있어. 되게 깔끔하면서 진짜 그 약간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어떤 랩 플로우들이 아 너무 좋더라고 이 곡은. Bus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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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AK-47 Mo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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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Head of all heaven. 제가 뭐 AK-69을 오래전부터 알았죠. 사실 한국에서도 힙합 음악을 좀 딥하게 듣고 또 일본 힙합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AK-69은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되게 이제는 베테랑 래퍼고 되게 오래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또 특히나 AK-69의 어떤 레이블이 또 데프잼 재팬이라는 것에 또 사람들이 또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좀 대중적인 음악들도 그 사이에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뭐 대중적인 스타일의 힙합 음악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수십 년간 힙합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막 딥한 그런 취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이 곡은 아, 너무 좋더라고. 지금 새벽 2시 47분인데 몇 시간 전에는 이제 짐에서 막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러닝머신에서 달리는데 아 이게 뭔가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AK-69의 머신을 딱 틀으니까 뭔가 이렇게 부스트업이 빡 되면서 더 빨리 뛸 수가 있었던 약간 그런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게 동기부여가 빡 될 거라고. 약간 남자들의 그런 거 뭔지 알죠?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뭐 달려갈 거고, 우리는 멈출 수 없어. 펍 데디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 뭐 Can't stop, won't stop, never stop. 뭐 약간 이런 얘기들. 우리를 막을 수가 없다. 단순하게 이제 직진을 성공을 향해서 직진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느낌의 곡이라서 아 이 곡 진짜 좋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필사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